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R스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 국면이 지나가면서 이제 네. 언택트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 아, 예, 맞습니다. 이 R스포트도 일단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인데 구체적으로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아, 네. 그 먼저 기업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격 지원 및 원격 제어, 뭐 화상 회의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 약 한 70% 이상으로 1위 사업자이고 글로벌하게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때 네. 필요한 아, 예, 맞습니다. 그런 이제 그 이제 네. 그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거죠. 네네. 아, 그렇군요. 그 좀 제품을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원격 제어 그러니까 동사의 제품 리모트 콜이라는 원격 제어 제품은 소위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현금 인출기나 이런 데서 현금 인출기가 고장이 났을 때 그 지금은 현재 사람이 직접 가서 그거를 고치지 않고 그 컴퓨터를 통해서 서버에 들어가서 이제 그 수정을 하는데 이때 그 원격 관련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되는데 이때 동사 제품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모트 콜 같은 경우에도 그 저희 뭐 컴퓨터가 고장 났을 때 이거를 그 원격으로 해서 그 수리를 받지 않습니까? 네. 이때 지원되는 시스템이 리모트 콜이라는 원격 지원 소프트웨어고 그다음에 리모트 미팅이라는 화상회의 제품이 있는데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뭐 온라인 수업 같은 거를 할 때 그 화상회의 온라인 수업이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요새는 재택근무에 따라서 원격으로 화상회의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리모트 미팅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원격 제어 제품이 한 70%, 그 다음에 원격 지원 제품이 한 24%,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기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사의 그 매출 비중을 살펴보시면은 그 수출이, 그러니까 2019년 실적 기준으로 수출이 한 57%, 내수가 43%입니다. 근데 수출 57% 중에서 95% 비중이 일본형 제품으로 수출의 대부분은 일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진짜로 이 R스포트가 이제 언택트 관련주로 그 분류가 돼 있지만 코로나 19가 이제 그 국면이 지나가면서 실제로 이제 많이 좀 좋아지는지 그런 거 어떤 영향을 받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그 잘 아시다시피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국가들도 지금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를 약간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서 그 동사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리모트뷰라는 원격 제어 제품이 지금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텔레워크라고 해서 원격근무를 정부에서부터 그러니까 2010년부터 정부에서 장려를 해왔고 지금 현재 전체 기업들 중에 한 23% 정도 수준으로 지금 텔레워크를 시행 중에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일본 정부가 2020년까지 3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일본형 원격 제어 제품 소프트웨어 매출이 코로나19 일본은 3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원격 제어 제품이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4월부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판매량이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사이 수준으로까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코로나19에 따라서 오히려 소프트웨어가 잘 팔리는 수혜를 보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월부터 좀 코로나가 확산이 됨에 따라서 기업에서부터 재택근무를 많이들 확대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동사의 그 원격 제어 제품하고 그 화상회의 제품이 좀 지금 현재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사업의 형태가 B2B예요, B2C예요? B2B라고 보시면 됩니다. B2B가 주. 네, B2B가 주입니다. B2C는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네, 아니요, B2C도 있는데 B2B가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월 30일까지 그 리모트 원격 제어 제품을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무료로 배포를 해서 신규 이용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는데 이제 5월 달부터 이 무료 이용자들이 그 유료 전환이 되면서 이제 이러한 그 유료 전환에 따른 신규 수요도 지금 5월 달부터 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영향에 따라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 학생들 계약이 연기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그 포인트부터 지금 주가가 두 배 정도 이상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일단 실적을 먼저 좀 그 평가를 해보고 그다음에 투자 포인트로 한번 넘어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1분기 실적을 리뷰를 드리면 매출액은 76억 원, YOY 12.1%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억 원으로 YOY 33%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3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시현을 하였는데 그 일단 매출액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에서 감소한 주된 요인은 그 동사가 4월 30일까지 원격 제어를 무료 배포하면서 이 클라우드 서버 비용이 증가를 하였고 이 클라우드 서버 비용과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대비해서 순이익단에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을 하였는데 이 적자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적자의 그 요인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그 수출량으로는 일본이 대부분인데 일본하고 그 거래를 할 때는 엔화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엔화가 지금 엔화를 보통 그 헤지 차원에서 동사가 작년부터 파생 상품에 좀 투자를 했는데 이게 올 3월에 니케이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파생 상품 처분 손실이 161억 원 정도 발생을 하였고 그리고 동사가 지금 그 위너스 자산운용이라는 운용사에 지분을 투자한 게 있는데 이 지분 평가 손실이 24억 원 정도 발생함에 따라서 동사가 장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파생 상품 처분 손실이나 지분 평가 손실 같은 경우에는 그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좀 정상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 그 연간으로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했을 때 실적은 매출액 2020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342억 원에 YOY 한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9억 원으로 YOY 53.4%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 배경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제어 및 그 화상회의 관련 제품이 지금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사가 또 그 3분기부터 일본 향으로 일방향 화상회의 신제품도 출시할 계획에 있어서 이러한 모멘텀 실적 성장 모멘텀들로 인해서 20년도에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이어서 투자 올해 그 투자 포인트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올해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원격 제어 및 그 화상회의 관련 제품 그 판매 그 상승폭이 가파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그 과거에는 약간 PC 모바일 쪽 원격 제어만 했는데 이제 그 원격 제어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최근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 중 하나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원격 진료와 원격 교육 쪽을 확대시킨다고 발표를 하였고 원격 진료가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원격 진료가 시행이 된다면은 이 원격 관련 프로그램은 동사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원격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현재도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가 돼 있고 향후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온라인 교육 활성화 속도가 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화상회의 관련 제품이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제어 범위 확대에 따른 모멘텀이 있고 또 그 동사가 지금 국내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나 뭐 키오스크 등 그 스마트 팩토리 키오스크는 디지털 관련한 그 디지털 관련한 확산에 따라서 동사의 그 원격 제어 제품들이 지금 새로운 그 시장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고 이런 키오스크나 아직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아직 가파르게 성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향후 이 성장 속도가 가팔라진다면 동사의 이쪽 향 매출도 급격하게 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라서 동사의 실적은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원격 교육과 관련해서는 그 이제 뭐 사이버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쪽도 지금 네. 이제 그 이 저 알스포트의 제품이 들어간지는 확인이 안 되죠. 아, 그쪽으로도 지금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격 교육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일본에서 좀 원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에서 좀 기대하는 부분이 큰데 그 이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원격 교육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면접 같은 게 또 온라인 면접을 좀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 있고 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상담 같은 경우 전화로 많이 상담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대면 영상 그 상담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비대면 영상 활성화에 따른 그 관련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현재 금융권을 중심으로 비대면 영상 그 상담이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금융권뿐만이 아니고 이제 제조업이나 뭐 기타 일반 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동사의 그 관련한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네. 일본 쪽에 너무 기대하는 거는 좀 네. 위험해요. 네. 왜냐하면 그 완전히 고령 사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잘 못 써요. 네네. 그리고 또 일본은 이런 저기 그 이 인프라가 잘 돼 있을 것 같지만 잘 안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네네. 모르겠는데 네네. 뭐 저기 지방 곳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라인 같은 경우에도 네네. 일본에서 엄청난 매출이 나지는 않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런저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동사가 약간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쪽으로 그냥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동사 2대 주주가 엔티티 도코모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 일본 내에서 1위 통신사인데 지금 여기 향으로 지금 매년 한 5-60억 정도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고객 중에 30% 정도의 2,300만 명 정도가 동사의 원격 관련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이게 지금은 30%인데 아직 70%가 미사용 중이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그 확대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 쪽에서 성장성은 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새로운 또 이제 산업이 커지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보도록 하죠. 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